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기 삼대 교구 우리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각인 불이 체질될 때에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말씀의 세트를 갖춰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과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영적 플랫폼의 영담 누리게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아픈 곳도 치유되게 하시며 사도 사도행전 19장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훈련할 때온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우리 경기 삼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훈련의 현장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기 3대 우리 사역자 조자님들또 예비 사역자 조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구원의 내용과 축복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목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어, 기본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들을 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 조자님들에게 어, 사실적인 성취와 그리고 적용과 응답의 그런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지금 경기 어, 3대 교구에서 그 40일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갱신되고 어, 치유되고 어, 그동안 뭐안 되어졌던 부분들을 도전하면서 어,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것을 보면서 음,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매주 성구 암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암송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핸드폰 촬영 그 암송하는 거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저도 은혜 받고 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은혜를 누리시고 있는 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주 뭐 맨손 체조라든지 또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 미션들도 나가면서 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뭐 나는 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어, 뭐 사정이 있으면 또 참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 에 참여할 수 되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런 나만의 40일 훈련 속으로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는 제가 어, 우리 또 수원 어, 지역에 우리 삼성 팀,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 또 미션 업을 하면서 어, 제가 메시지 드리고 또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정말 어, 일도 힘들고 거기서 무슨 말씀 운동 전도한다라는 것이 여건상 많이 어려운 현장이지만, 제가 말씀을 메시지를 드리면서, 정말 노바디 현장이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아무도 살릴 수 없지만 다 살리는 현장으로 이제 보내셨다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삼성 엘리트 현장도 이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보내셨다는 라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삼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그리고 사업장 현장마다 이제 말씀 운동 일어나고 전문 교행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복음경제 비채경제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때문이죠. 그럼 먼저 서론적으로 내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사역자 조장 전도자로서 아침에 딱눈 뜨면 절대 딴거 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의감 예수 이름으로 결박 눈 뜨면 바로 기도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 집중으로 이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나중심, 나물질 성공, 나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빈틈을 주면 바로 어떻게 되죠? 사단이 바로 이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집중할 때 이때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임하고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그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답답한 일,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일들이 막 잡생각이 이 온단 말이죠. 사단이 공격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조금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의 그런 혼란스러웠던 그런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 쪽으로 바뀌게 되죠. 불신앙에서 성령 충만 믿음으로 이제 은혜 충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 여러 집 받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이제 노트도 보고. 뭐 기록도 하고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제 조용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시간이 없고, 이 시간이 안 누려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되어지면 다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안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누려질 때 모든 것이 영적 해석이 되어지면서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뭐 대기업 회장 아들만 돼도뭐 그죠 무슨 뭐 어, 정치인 아들만 돼도 굉장히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신 신분권세 이런 축복들을 누릴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어, 그리고. 일주일 스케줄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 시간을 정말 회복해야 되겠냐,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 중에서 주일 예배 다음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될게 바로 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물질 성공 중심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실 없어서. 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사실 없어서. 거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우리 사역자 주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함께 나 자신이 날마다 죽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불신앙, 염려 이런 게 전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이 은혜 속으로 영적 여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도 지금 복음을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 복음을 6개월 들을 때 다르고 1년 들을 때 다르고 5년, 10년 점점 달라집니다. 예. 네. 점점 치유되고 다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음가 모르게 내 개인이 가정이 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행복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비밀이라는 거죠. 아무나 알수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만에게 자들에게만 주신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수 없는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참 선지자.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참 선지자. 예. 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길 대신 그리스도, 그게 참 선지자예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참 왕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그리고 모든 나와 내 인생에 내삶의 모든 어둠 저주를 다 몰아내신 참왕예 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이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이죠 제사장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참이 붙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알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만 알고 믿으면 이제 구원 받게 되죠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 그리스도 저는 뜻도 몰랐다니까요. 네.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좀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뜻도 몰랐고. 한테 야, 그리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 제가 그리스도 뜻을 몰라 가지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10년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서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 비밀 알고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비밀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걸 계속 뿌리 내리세요. 계속 뿌리,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깊어지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알게 없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무슨 학교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런데 세상 공부는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살아나고 치유됩니다. 생명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로 들도 몰랐던 이 그리스도를 누가 알았죠?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파요나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알았다, 깨달았다. 그럼 뭐예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뭘잘 믿고 세게 믿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지금 한국 세계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넘어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막막 막 경건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막막 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종교식으로. 그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면은 다 모,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계속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달았고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안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 무슨 여러분, 대통령 아들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뭐 회장 아들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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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된거 축하합니다 분 여러분, 여하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미 성공자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럼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뭐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이제 임했으니까 누리면 됩니다. 네.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계속 누리고 계속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나무는 어떻죠? 물을 주면은 그거를 빨아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는 물 주면은 이 썩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듣는 건데 이것이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납니다.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누립니까? 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성령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거 누리는데 누가 방해를 할 것이며 이게 뭐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주신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 결박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거 누리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138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138, 138잘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1, 오직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흑암이 서서히 꺾이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 직장, 산업 현장. 그러면은 그걸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여러분이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실 주 겁니다. 오직의 증인이 뭐죠?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누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네. 확실히 믿고 누리시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면요?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건 우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생즉 명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가 맞다면 나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게 맞다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네. 내 이름 넣서 네. 두려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데이야 두려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네. 내 이름 넣서 해보시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네. 어,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을 제가 사역했는데 어, 그 집사님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음, 한 아들이 정신 분열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정신병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은 모르죠. 그 집사님이 저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너무 학교생활도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중학교 인가 갑자기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것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집사님과 그또 아빠 엄마 또 동생이 있는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그것은 진행된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집 가서 이제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근데 제가 그 집을 갔는데, 제가 처음 소개받고 그 집을 처음 제가 벨 눌러서 들어가는 고첫 그 방문 때 벌써 그 집에서 쌈났더라고요. 벌써 그 집에 가는데 막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갑자기 안에서 어떤 남자가 그 맨발로 막문 문을 열고 막 우들 도망가더라고. 대체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어떤 그 청년하고 그 여자 이제 엄마겠죠 아들하고 엄마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뭐다 때려부시고 뭐문뭐 TV 다 때려부시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 뭐막 아빠도 막 때리고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도망가더라고 막. 그그 가정을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고 이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이 그리스도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잠깐 뭐 해서 해결 안 됩니다. 뭐 하루밤 뭐 안수 받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이게 치유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밖에는 치유의 답이 없고 단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절대 조급함을 버리시고 복음을 6개월, 1년, 3년, 5년 계속 들어보세요. 분명히 치유된 역사이랍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잘 따라오실 것 같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만약에 안 따라올 것 같으면 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딱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오세요, 다 참여하고 뭐 훈련 가세요, 신학원 들어가세요, 뭐 핵심 가세요, 합숙 가세요, 전부 그냥 무조건 그냥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딱다 그냥 순종이에요. 왜? 답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계속 복음을 듣는데 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원래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신분열증,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치유받고, 그 직장생활 하면서, 또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사명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 이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 고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이거 영적 사실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맨날 뭐 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단 종노릇 우상 숭배하고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다녔어도 종교 생활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뭐 답이 안 났잖아요. 인생의 답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산업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 문제 사단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를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 예, 네. 지금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지에 이제 앉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 문제 끝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은은 뭡니까? 내 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과거 종로로 됐던 과거에서 해봐 모든 과거 발판 과거 문제 해결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 미래 하늘 보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다 해결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장 7절에 보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이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 앞에 간증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구원 받은 상태, 이 구원의 내용과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 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럼 뭐죠?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 감사시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나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도 있고. 많은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보화밭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밭에 그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거기 묻혀 있는 거죠. 그이제 일꾼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보화밭을 살려고 하죠. 그 보화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꾼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봤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목요 훈련 또 매주 토요일날 있는 뭐 핵심 이런 막 훈련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현장 예배도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서 어, 내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니까. 십일조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네.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응답 축복들을 내가 못 봤다면은 이거는 미,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계속해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얼마나 중요해요. 훈련, 현장 예배, 헌금, 헌신. 이게 다그 보화를 캐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때 전부 뭡니까 이거는 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이 가렸잖아요 챙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가죽 옷을 입혀줬죠 예그피 그리고 가인과 아비리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 바른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피인데 이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로 다 우리는 보면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뭘 보면 되냐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 예표잖아요. 뭐 양의 피, 염소 피 이건 다 예표인데 그 예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언을 이루셨죠. 성취됐죠. 그래서 우리 신약은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이제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피발라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날마다 그리스도 피발라야 되고 내 사업장, 우리 회사,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날마다 그리스도 피발라야 되는구나.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제 이런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 바르면 저주가 다물러간다니까요 네, 이런 축복 누리시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표시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현장이 이제 현장 사역도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현장에 굉장히 많은 문들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통해서 여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회자, 소장, 전도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딱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너가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니?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니? 이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장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1육장1육절이 정말 내 인생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정의 자녀의 그리스도십니다. 남편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산업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됩니다. 이 흑암 저주 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누림과 적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가지밖에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뭘 열심히 해라,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알고 기도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신분을 주셨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 천지 창조하신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결박받을지하다 흑암 결박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흑암을 꺾겠습니까 흑암 결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보장됐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지역 복음화 그리고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플랫폼으로 부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경기 3대 우리 사역자 주장님들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뻐야 되죠, 그렇죠? 네. 안 기쁘면 흥한 꺾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하, 너무 기쁘다. 하,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1 1월에 이제 월 중순쯤에 이제 하반기 지역 우리 대교구 전도 캠프가 이제 각 지교의 이제 교구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주시고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 지역마다 지역을 살릴 지속할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섯 기초 특히 지교의 이런 부분들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또, 청지기 조직들이 잘 어, 인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무엇보다도 이 조용한 나만의 시간, 이제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나는 목사님, 저는 정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식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들으셔. 그래서 귀에 꽂고 내가 운전할 때 듣든지 길을 걸어갈 때 듣든지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듣든지. 그리고 좋은 게 어, 여러분 이제 동네를 뭐 마실을 나가신다거나 산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CEO 중에서는 걸으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걷는 거 말고 혼자 혼자 이렇게 쫙 경치 좋은데 이런데 쭉 운동하면서 돌면서 산책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자주 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행복 누리는 그런 시간 강단 말씀 들으시면 돼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런 구원 받은 자의 축복과 그리고 내용들을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서 모든 현장 살리는 특별히 지역 살리는 그런 영적 플랫폼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날마다 복음 누림 정식기도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과 또 하반기 마무리 사역을 놓고. 십일월 전도회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여 모교 사역자 주장 훈련 노래 인도하시나라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삼대 모든 사역자 주장 예비 사역자 주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날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 좌로, 자로다 우로나 칠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며, 이제 강단 말씀 은에 누리며,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물질 성공중심, 옛틀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인간관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눈뜨면 기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정식기도가 행복한 나만의 누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자 여자임들이 이정시이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 누리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혼미케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사회자 여자임들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직장 현장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치유되어서. 이제 아버지 아님면 복음 치유와 이십사 제자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아버지 영적 플랫폼의 영다 다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십일 집중훈련 위에 특별히 아버지 안에 초대드린 마가다락방이하였던 그 성육 충만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였던 집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나만의 사십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아버지 거듭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으면또 내년도 청지기 아버지 또 6월 달에 있을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내 드리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경기 상대인 모든 현장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회 참여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회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제 내 생각, 내 중심, 내 계획, 경험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임만웰로 행복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때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말할 것이 없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 아니면 전줄 것이 없는 그러한 가장 행복한 그런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 영적 플랫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나만의 사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되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에 계속적으로 뿌리내리고 집중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며 가정이 치유되며 자녀가 치유되며 산업 현장이 다 치유되어서 마음껏 괴를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어 올려 드리는 지옥 보고마 이삼칠 보고마의 영적 플랫폼의 응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